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에셀 스피롯 블리마 미타탄 에셀 셰엘 라헴 소프 오멕 레쉿 ואומק אחרית, אומק טוב ואומק רע, אומק רום ואומק תחת, אומק מזרח ואומק מערב, אומק צפון ואומק דרום, אדון יחיד אל מלך נאמן, משה בכולם ממעון קדושו. עד עדי עד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Ten spirit of nothingness 무로부터 혹은 ends of 무한으로부터 발생된 10개의 spirit Their measure is ten 그들의 길이는 그들의 측량은 10개입니다. Which have no end 그곳에는 그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A depth of beginning, 태초의 혹은 시작의 깊음. A depth of end, 끝의 깊음, 마지막의 깊음. A depth of good, 어떤 선의 선함에 있어서의 깊음. A depth of evil, 악함의 깊음. A depth of above. 위의 깊음, a depth of below, 아래의 깊음, a depth of east, 동편의 깊음, a depth of west, 서편의 깊음, a depth of north, 북편의 깊음, a depth of south, 남편의 깊음. The singular master, 히브리어로 보면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이제 번역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영어 번역으로 하면 The singular master 하나의 주인 God faithful king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 혹은 신 Dominates over them all 그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From his holy dwelling 어디로부터? 그의 거룩하신 거처로부터 Until eternity of eternities. 영원들 가운데 영원까지. 라고 직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주석을 같이 보시죠. Here, the Sefer Yetzirah, 여기서 Sefer Yetzirah는 defines the five-dimensional continuum, which is the framework of its system. 이 Sefer Yetzirah서는 여기서 10개의 세피로트로 구성된 어떤 이 시스템의 프레임, 어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어떤 틀을 이루는 이 5차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These five dimensions define 10 directions. 이 다섯 차원들은 10개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의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Two opposite directions in each dimension. 각 차원마다 서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뭐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동쪽이 있으면 서쪽이 있고 북쪽이 있으면 남쪽이 있듯이 이렇게 쌍으로 대응되게 이제 방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See table 8 on page 46. 46페이지에 테이블 8번을 봐달라고 하는데 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8번이죠. 테이블 8번. 네, 여기입니다. 테이블 8번, the 10 direction, 10 방향들인데 예, 보시면 네,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랍비들에 따라서 이 10개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각자 다릅니다. 먼저 처음과 끝을 뭘로 두느냐에 대해서 이 아리라는 것은 이제 이삭 루리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카발라가 거의 의존하는 거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랍비가 이제 이상 룰이하고요. 이제 라바드라는 랍비는 이제 라바드는 람밤의 이제 추격을 하고 볼수 람밤의 추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라바드 그리고 람밤 이두 랍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배열을 보이고요. 이삭 더 블라인드 이전에 나왔던 랍비 중에 하나인 이 맹인 혹은 눈이 보이진 눈먼 이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라마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차이점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에 있어서는 세 명의 랍비는 다 호크마를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라마크만 케텔로 본다는 게 특이점이고요. 그렇다면 호크만 어디에 뒀냐? 선과학에서 선에다가 두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네, 뭐 설명하기엔 너무 기니까 이상 루리아 쪽만 먼저 보고 살짝 비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루리아의 관점에서는 처음과 끝은 지혜와 이해로 이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선과학은 케테르와 말쿠트, 그리고 위와 아래는 네짝과 호드, 그리고 동편과 서편은 이제 티프렛 예소드, 그리고 북편과 남편은 이제 게브라 헤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한 책에도 거의 이상 루리아 체계를 따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상 루리아의 체계를 세페르 이츠라의 번역자인 아리에 카플란이나 뭐 바이르서도 아리에 카플란이 번역했기 때문에 많은 카발라학자들이 주로 이 이상 루리아 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다른 랍비들도 잠깐 살펴본다면 라바드 같은 경우에는 호크마와 비나는 똑같이 배열했지만 선과학은 헤세드와 게브라로 나눈 것이 특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위와 아래는 케테르와 말쿠트. 좀 약간 공간적으로 생각을 했네요. 위와 아래를 이제 케테르와 말쿠트로 보고 이스트와 웨스트는 티피렛 예수 이건 똑같네요. 그리고 노스웨스트는 이제 네짝과 호드로 봤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라바드 체계를 하면 약간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이미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노스웨스트를 네짝 호드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오는 안 좋은 어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북편으로부터 뭐 재앙이 찾아오고 약간 그런 이미지에서는 약간 네짝흐가 설명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의문이 생기고요. 또이 업다운이라는 것도 약간 공간 개념인데 이 동서남북과 더불어서 위와 아래를 케테르와 호크마로 잡으면 케테르와 호크마가 약간 공간성으로 보이지 않을까. 원래는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의미인데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상루리아 체계로 이미 체계가 잡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눈먼 이삭 같은 경우에는 호크마와 비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이 선과 악을 헤세드와 말쿠트로 봤다는 거죠. 제 생각에 그 이유는 헤세드가 라바드도 그렇고 이 선과 연관된 게 헤세드 자비의 속성이 가장 가깝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이브레다 게브라를 놓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선과 악을 나누는데 악 쪽을 말쿠트로 뒀다는 점이 또 약간 여기 이상 루리아랑 같지만 헤세드와 게브라를 배치시킨 거 케테르와 말쿠트는 서로 극단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헤세드와 게브라도 쌍을 이루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헤세드와 말쿠트를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는 또 이제 이거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좀 낯섦을 선사할 수 있고요. 위와 아래 역시 케테르와 예소드로 나눴다는 점에서 뭐 굳이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위기를 케테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약간 설명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노르스 북쪽을 게브라로 여기서도 표현했다는 점인데요. 근데 남쪽을 호드로 표현했다는 점이 그렇다면 호드와 이 네짝흐는 거의 이제 가까운 사이인데 거의 같은 이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로 예언과 관련된 그 사람으로 치면 기관으로 왼다리 오른다리와 같은 동급의 어떤 같이 가는 어떤 세피로트인데 이것을
웨스트와 사우스로 뒀다는 것도 약간 이미 이 책에 익숙한 저에게는 좀 낯선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분들도 다 자신만의 어떤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이제 라마크의 경우에는 처음과 끝을 케테로와 말쿠트로 배열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개 세피로 관점에서는 케테르가 가장 앞에 있고 마지막에 말쿠트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호크마와 비나를 선과 악에 둔 것도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크마에서는 아무것도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차원이죠, 처음엔. 그다음에 이불이라는 악한 측면이 생기는 것도 솔직히 비나에서부터 분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 연관하면 이것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업앤다운도 이미 이상루리아 책에 익숙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고요. 이스트 웨스트 동과 서도 똑같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고요. 노스 사우스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상루리아랑 라마크는 매우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라마크가 쓴 책이 파라데스 리모님입니다. 즉 이분의 이름은 레바이 모셰 코르데베로. 예, 이상루리아 바로 직전 세대의 사페드 학파를 이끌던 사람, 랍비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두 사람은 아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이두개 정도밖에 차이가 없네요. 케테르, 말쿠트, 호크마, 비나를 이제 처음과 끝으로 둘 거냐, 선과 악으로 둘 거냐. 그런데 이제 이 코르도베로는 처음과 끝에다가 케테르와 말쿠트를 두었고요. 이상루리아는 케테르와 말쿠트를 선과 악에다 두었다. 네. 이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뭐가 맞다? 죄송합니다. 뭐가 맞고 뭐가 그르다라고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상루리아의 체계를 만약에 빗대어서 우리가 좀더 상상을 해본다면, 이상루리아가 처음과 끝을 지혜와 이해로 이해하고 선과 악을 어떤 케테르와 말쿠 완전 가장 높은 스피라와 가장 낮은 스피라를 대응시킨 것은 어떤 의미로 어떤 관점에서 약간 inner aspect, 그러니까 약간 내면적인 측면에서 엔소프라는 존재의 가장 가까운 뜻에 가장 가까운 게 선이다. 엔소프에 가까울수록 그건 선이고 엔소프에서 멀수록 말쿠트이다라는 점에서 케테르와 말쿠트를 선과하게 둔 것이고, 또한 시작과 끝이라는 것도 어떤 시간이 존재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미나 이후로, 사실상 미나 이후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시작과 끝 자체를 호크마와 비나로 본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실상 우리가 아는 아츨루트,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 이네 개의 세계는 사실상 아츨루트에서 아츨루트가 호크마의 세계라고 한다면 아츨루트에서 그 이하 뭐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 이 세계의 세계들은 사실상 비나 안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나의 확장이라고 볼수 있죠. 큰 그림에서는요. 마치 여섯 개의 제이람핀의 그 세피롯들이 비나에 속해 있듯이, 그래서 제이람핀을 제가 비나의 확장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이두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까 호크마와 하남녀의 지혜로 사실상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마지막을 고한다. 사실상 마지막 날의 목표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역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이죠.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이제 알게 된다. 더 확실히 분명히 깨끗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해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종말론적이고 또한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거리감, 엔소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거리감에서 선과 악을 케테르 말쿠트 두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에서
처음과 시작을 호크만 비난을 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라마크, 코르도베로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냥 제 주관적인 해석에는 10개 세피롯에 더 중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점이 엔서프 자체에 두기보다는 약간 이 3개, 혹은 약간 좀 더 깔끔한 이 3개를 이해하는 어떤 영적인 3개에 더 관심을 뒀었다고 했을 때 10개 세피롯에 더 엔서프보다 초점을 준다고 하면 10개 세피로트 입장에서는 처음과 끝은 확연히 완전 처음은 케테르로 시작되고요. 끝은 마이크트로 끝나기 때문에 깔끔히 이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선과 악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크마에서 호크마의 차원에서는 지혜 차원에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악이라는 게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악이 발생하는 때는 분리가 시작될 때 그 비나의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0개의 세피롯의 중점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이 더 이해하기에 좋고요. 반대로 엔소프와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좀 더 약간 relationship 어떤 약간 그 관계성에 더 주목을 한다면 이쪽이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시 돌아가세요. The space continuum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이 공간을 차지하는 차원은 즉 3차원이죠. 3차원은 이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즉 up down 위아래와 north south 북쪽 남쪽 and east west 동쪽 서쪽 이렇게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차원은 이렇게 한 쌍씩 되어 있죠. This continuum is defined by six directions. 그래서 이 차원들은 이들은 바로 여섯 개의 방향으로 방위로 나타내지고요. And it's called 그리고 뭐라고 불리냐면 universe 세계를 우주 혹은 세계라고 불립니다. The time continuum 이제 시간의 차원은 consists of two directions. 시간의 차원 역시 다른 차원들과 마찬가지로 한 쌍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공간처럼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하나의 차원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하나의 차원은 뭘로 구성되냐면 두 개의 방향을 가진 방향성을 가진 과거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called year. 이것은 이제 year, 해수, 어떤 해가 바뀌어감, 뭐 해수, 시간으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there is a moral spiritual fifth dimension. 약간 보다 더 도덕적이고 약간 영적인 다섯 번째 차원이 있는데요. Whose two direction? 이거 역시 한 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 방향성을 갖는데요. 하나는 good, 선함이고 하나는 악함입니다. 선과 악. This is called soul. 이것은 이제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According to the later Kabbalists, 후기 카발락자들에 따르면 these ten directions parallel the ten spirit in the following manner.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0개의 방향은 10개의 스피롯과 대응됩니다. 표현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과 끝은 호크마와 비나, 즉 이것은 이상루리아의 체계입니다. 저희가 뒤에서 먼저 살펴봤죠. 처음과 끝은 즉 시간의 차원은 호크마와 비나, 그리고 약간 영적인 차원은 선과 악은 케텔과 말쿠트, 그리고 위아래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은 차례대로 네차호드 그부가 헤세티페르기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세피로트를 이룬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ten spirit are thus seen as consisting of five sets of opposite. 따라서 이 10개의 세피로트는 이거 곰곰이 보시면 5개의 그러니까 한 쌍을 이루는 게 총 5개가 있다고 5세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쌍씩 총 다섯 쌍이 있어서 10개가 되는 거죠. These are the five opposite five. 이것은 바로 5개 대 5개.
저희가 전번에 손가락으로 표현했죠? 그것처럼 5대 5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Discuss above,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요. 1장 3절에서 The opposite parallel to five fingers on each of the two hands.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에 각 대응되는 다섯 개의 손가락들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Wisdom is always defined as the beginning by the Kabbalist. 카발라 학자들에 의해서 지혜는 항상 시작이라고 불립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든 카발라 학자는 아니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이상 루리아 계열의 오늘날의 카발라 학자들은 주로 지혜를 이렇게 시작으로 본다. This is based on such verses. 이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The beginning is wisdom. 시작이 지혜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번역되는데 이제 직역하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뭐 이런 구절일 겁니다. 근데 잠언 4장 7절인데 네, 이제 번역에 따라서 이제 시작은 곧 그것은 지혜이다 해서 시작과 지혜 그래서 더 나아가면 확대 해석을 하면 지혜는 시간의 차원에서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상루리아식의 해석이 이 구절로 이제 지지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is corresponds to the beginning of existence. 여기서의 시작이란 바로 존재하는 시작, 존재의 시작, 태초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 시점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Before creation was defined. articulated or verbalized. 따라서 이것은 before creation was defined. 창조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정의 내려지고 실제 일어나고 또한 말로 표현될 때 그러니까 다 실체화된다. realized. 즉 창조의 사건이 실체화가 되기 전에 먼저 존재의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을 지혜의 시점이다. 지혜의 차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God then created the world with 10 sayings. 하나님은 그 이후에 10개의 말씀들로 10 sayings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This represents the power of understanding, which is the effect of verbal thought. 저희가 전 시간에 보았죠. 이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해의 힘인데요. 미나, 이해, understanding, 이해의 힘인데 그 이해의 힘은 바로 verbal thought,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생각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As discussed earlier,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The name Elohim used in the account of creation, 창세기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Elohim을 represent understanding, 이 이해의 차원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Sayings, 이 말씀들이라는 것들은 can only come about through understanding denoted by the name Elohim. 이 Elohim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 이해를 통하여 실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Sayings, 말씀들이라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전번 영상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호크마,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측면이고 비나, understanding,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sayings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 그걸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죠. 이미 표현이 되었죠. 우리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용하신 10개의 말씀들은 즉 비나의 차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 wisdom also represents the past in another man.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데에서는 이 wisdom, 지혜는 과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Memory is not verbal. 기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될 수 없죠. But it's stored in the mind in a non-verbal mode. 하지만 우리의 정신 가운데 표현되지 않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메모리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우리 안에 습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언어화되지 않은 약간 기억과 어떤 추상과 여러 생각들이 내 주관 같은 게 막 섞여서 이 표현되지 않은 상태로, 언어화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정신 가운데. It is only when one brings a memory to the surface that it becomes verbalized. 그런데 그 기억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표면으로 드러난다는 건 이제 우리가 기억을 다시 곱씹어서 그 기억을 끄집어와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행동이든 뭐 무용이든 음악이든 말이든 뭔가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은 becomes verbalized, 언어화가 된다는 거죠. Since pure memory is completely non-verbal, 실제로 이 순수한 기억, 순수한 기억이라는 것은 완전히 말로 표현되지, 언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it is in the category of wisdom, 지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지혜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ast는 심리학적으로 약간 wisdom, 지혜의 차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가 성경적으로는 beginning,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겠죠. 시작 있으면 끝이 있고,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미래는 cannot be imagined at all, 전혀 상상될 수가 없다,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except in verbal terms, 하지만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언어로 표현됐을 때를 제외하고, 즉 미래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서 표현을 하죠. 아는 한도 안에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의 차원이죠. 비나. 따라서 그것은 verbal terms, 말로 표현되는 언어화된 방법으로, 언어화된 어휘를, 말로 된 어휘를 사용하여 상상할 때 외에는 사실상 이 미래는 상상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One can remember the past, 사람은 과거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But not the future, 하지만 미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에. The future can only be conceived when it is described, 미래는 어떻게 이 기억처럼 기억될 수 있느냐, 그 미래가 표현됐을 때, 뭐 책으로 쓰든 뭐 말로 표현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미래에 대해서 그려졌을 때,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그렸을 때야 비로소 그 미래는 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는 기억될 수 있다, 혹은 그려질 수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The main way in which we know the future, 우리가 미래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 주요한 방법은, 주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 안다, 미래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is by extrapolating from our knowledge of the past.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지식을 통하여 거기로부터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비추어 미래를 내다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미래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Or 혹은 in the language of the Talmud,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언어처럼, 즉 뭐라고 하냐면 understanding one thing from another, 즉 탈무드에서도 이미 이런 식으로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다는 거죠. 즉 뭔가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from another,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혹은 다르게 해석하면 또 다른 것들로부터 그것을 이해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즉 유에서 유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해의 차원은 유에서 유가 나타나지 무에서 유가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지혜의 차원, 즉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될 수 없는 지혜 차원은 무에서 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ast and future are only the counterparts of wisdom and understanding in so far that they are respectively male and female. 과거와 미래는 또한 지혜와 이해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같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The past is said to be male. 과거는 남성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it directly influences the future.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카발라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약간 어떤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고 오히려 남성성이란 주려는 욕구, 그다음에 여성성이란 가두려는 욕구라고 표현했을 때 그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있는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둘 다. 근데 이제 남성성의 특징이 남성성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의 상징성이 바로 영향을 미치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는 그 개념이 남성성이고요. 여성성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 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는 미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성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In this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it is as if the feminine future is impregnated by the past. 반대로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as if 마치 이 여성적인 미래는 그러니까 미래는 왜 여성성이냐라고 말한다면 과거에 의해서 잉태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잉태된다는 것은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래는 받기 때문에 미래는 이제 여성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at is said to be good. Cat은 이제 good, 선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since it is the sphera closest to God. 하나님께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For the same reason, 같은 이유로 my coat, the sphera furthes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세피라인 my coat는 is said to be evil, 악이라고 표현됩니다. 즉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선과 악은 우리가 아는 카발라에서는 선과 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건 좋다, 저건 나쁘다, 악하다라고 표현되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한 거고 하나님께 멀면 멀수록 악한 거가 이제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입니다. 최소한 카발라 모두가 아니더라도 이상루리아 책에서의 선과 악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상루리아 책에는 좀 더 하나님과 이 세계의 관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입장에서 좀 배열을 했다면 이 코르데베로는 좀 더 약간 시스템적으로 이 세피롯, 10개 세피롯의 관점을 뒀기 때문에 선과 악을 이제 호크마와 비나에 두었다. 즉, 좀 더 관점을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에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This does not mean that Makut itself is actually evil. 아, 여기서 다시 설명하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말쿠트 그 자체가 실제 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Since, 왜냐하면 all the sephirot are completely and absolutely good. 왜냐하면 모든 세피로트는 사실상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피로트들이 실제로 위치해 있는 세계가 아찔루트계지 않습니까? 아찔루트계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함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네, 그나마 밑에 하위에 있는 뭐 무리야, 예츠라, 아시아 세계보다 훨씬 더 선한 세계인데 왜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선한 세계 내에서도 더 선하고 더 악한 거를 조금 더 더욱 선하고 조금
조금 약간 악한 것으로 나눈다면 그 내에서도 그렇다면 제일 선한 거는 케텔을 볼수 있고요. 제일 악한 거는 사실상 우리 기준에는 악한 것도 아닌데 악한 걸로 본다면 이제 말쿠트가 되는 거죠. However, 하지만 since Mahud points in the direction away from God, 이 말쿠트가 향해 있는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방향이기 때문에, 즉 밑을 향해 있죠. 따라서 it is said to denote the direction of evil. 따라서 악에 관련된 방향성, 악을 향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표현. The entire array of the Sefirot is often called the tree of life. 이 모든 10개의 스피로트의 이 배열은 종종 생명의 나무라고 불립니다. 이 10개 세피롯은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고 불린대요. The center line, 가운데 기둥은 from Keter to Malkuth. 케테르부터 말쿠트까지의 가운데 기둥은 when taken alone, 이들만 딱 취해 보면 is called the tree of knowledge. 이 가운데 기둥은 지식의 나무라고 불립니다. 이것도 참 신선한데요. 조화르서 같은 경우에는 조화르서에서 어떤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암핀을 포함한 그 말쿠트 위에 있는 예소드까지의 모든 세피로트들은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고요. 이 말쿠트만이 자체만이 Tree of Knowledge라고 표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더 나아가서 이 10개의 세피로트 중에 케테르부터 말쿠트까지 쭉 이어진 가운데 있는 기둥, 가운데 라인은 지식의 나무이다 라고 불린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볼까요? It is on this line, 이 라인으로부터 that good and evil come together. 선과 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상루리아 책에서는 선과 악이 케테르와 말쿠트에게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케테르부터 말쿠트까지의 가운데 기둥이 선과 악을 의미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Tree of Knowledge가 되겠습니다. This being the mystery of the 이것이 바로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비밀입니다. Of which 이 나무로부터 Adam and Eve were commanded not to partake. 이 나무에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었죠, 그때. It is in the quasi-sphere of knowledge that good and evil converge. 네, 의역을 하면 제가 사전도 찾긴 하는데 의역을 먼저 하면 이 지식의 나무, 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상 숨겨진 스피라, 즉 숨겨진 세피라인 다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가운데에 속하기도 하죠. 다트도. 근데 다트는 10개 안에 안 들어가죠. 이 다트는 즉 선과 악이 만나는 지점이다. Converge, 집중되다, 만나는 지점이다, 수렴되는 지점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케테르가 있고 말쿠트가 있으면 이들이 서로 쭉쭉쭉쭉 만나면 가운데에 이제 티페레트도 있고 예소드도 있지만 좀더 위로 올라가면 다트가 있죠. 그래서 다트의 의미가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의미의 세피라인, 근데 숨겨진 세피라인, 이제 다트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쿼시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어떤 유사한, 즉준 세피라. 그러니까 세피라, 완전한 세피라는 아니고 약간 준 세피라, 반 세피라가 되겠습니다.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로 some of the later Kabbalists, 후기의 카발라 학자들 중 몇몇은 place the depths of good and depths of evil, 이 선함의 깊음과 악함의 깊음이라는 이 구절을 knowledge, 이 지식의 세피라, 이 다트에다가 위치시키기도 했답니다. There are 32 hyper quadrants that can be defined in a five-dimensional hyperspace.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Hyper quadrant. 굉장히 과학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Hyper quadrant 하면 4분면인데 4분면을 초월하는, 약간 상위의 4분면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32개의 그 상위의 4분면들이 존재하는데, 이 4분면들은 can be defined,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5차원의 hyperspace, 이것도 역시 초월하는 공간, 우리가 아는 이 3차원과 또 시간까지 4차원을 초월하는 아주 상위의 차원인 이 5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This correspond to the 32 apexes on a 5-dimensional hypercube. 그래서 약간 정육면체로, 약간 이것도 초월적인 의미에서의 상위의 정육면체로 이 5차원을 상정해 본다면 32개의 apex 축들, 32개의 꼭대기, 꼭지점들이 있겠습니다. As discussed above, 1장 1절에서 그 약간 도표로 막 설명된 바와 같이요. These, 이 32개의 꼭지점들은 in turn, 다시 말해, are related to the 32 paths of wisdom. 지혜의 32개의 길과 상응합니다. 테이블 9번을 모아주십시오. 테이블 9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테이블 9번을 보시면 32개의 hyperquadrant, 4분면, 상위의 어떤 4분면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을 한번 보시면 케테르, 호크마, 헤세, 티페렛, 넷짝. 그러고 호크마, 헤세, 티페렛, 호드. 네, 여기까지는 순서가 같은데, 아, 여기서부터 또 다르네요. 티프렛 넷짝, 그다음에 티프렛 호드, 예스 넷짝, 예스 호드. 그리고 막 순서가 바뀝니다. 32개를,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간 경우의 수를 따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게 보시면 1부터 16까지는 케테르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호크마와 비나로서 막 서로 바뀌고요. 뒤에 가서는 말쿠트로, 말쿠트가 앞에 있고 호크마와 비나가 교체합니다. 그리고 헤세드 게브라, 그 다음에 티페렛 예소드, 그 안에서 넷자 호드.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특이점이 보시면 앞에서 살펴본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케테르와 말쿠트만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갈라지면 케테르, 한쪽은 케테르 계열, 한쪽은 말쿠트 계열로 가고요. 선과 악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또그 안에서도 시간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호크마와 비나로, 비나 계열로 그 내부에서 또한번 갈라집니다. 요 말쿠트계도 이제 호크마 비나로 갈라지고요. 또 같은 호크마 안에서도 이제 남쪽과 북쪽을 의미하는 헤세드 게브라로도 갈라지고요. 또한 여기 케테르의 비나군에도 헤세드 게브라로 갈라지고요. 또 말쿠트의 호크마 계열도 헤세드 게브라, 또 헤세드 게브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또 헤세드 안에서도 티페렛 예소, 즉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요. 또 게브라안에서도 동쪽과 서쪽, 또 밑에 케테르비나 헤세드군에도 동쪽과 서쪽, 동쪽과 서쪽 이런 식으로 다또 쪼개지고요. 또 동쪽 안에서도 위와 아래를 이면은 넷자파 호드가 또 분열됩니다. 여기도 넷자 호드 이렇게 분열, 분열, 분열. 계속 층층이 분열되는 겁니다. 크게는 케테르 말쿠트 갈라지고, 그 안에서는 또 호크마 비나로 갈라지고, 또그 안에서도 헤세드 게브라 갈라지고, 또그 안에서도 티페르 예소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그 안에서는 넷자 호드로 갈라져서 총 32개의 하이퍼 쿼드런트를 이룬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In general, 보통 a knife or cutting blade has one dimension less than the continuum that it cuts. It cuts.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날카로운 이런 칼 같은 거는 혹은 어떤 걸 자르는 이 블레이드, 날선 검은 has one dimension. 하나의 차원만을 갖습니다. less than the continuum that it cuts.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르는 점에서 그 자르는 차원을 보면 사실상 칼이 싹 자르면 1차원밖에 안 나오죠. 선으로 된. In our three-dimensional continuum, 하지만 a blade, 그 3차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에서는 a blade is essentially a two-dimensional plane. 이 칼이라는 것은, 날선 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2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2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면은 면으로 된 차원이죠. Therefore, 따라서 in a five-dimensional continuum, 5차원에서는 one would expect a blade to have four dimensions. 그 날쌘 검은 4차원을 갖고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물리학을 해서 그렇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도 사실상 칼이라는 것은 그 칼이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이뤄냈을 때그 결과를 딱 보면 1차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칼이 이렇게 싹둑 종이나 옷을 딱 베고 가면 1차원 자국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원인가? 하지만 사실상 그 칼은 이제 2차원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가까이 아주 미세하게 보면 모든 물체는 3차원이죠. 칼도 이제 두께가 있기 때문에 3차원이라고 볼수 있지만 좀 멀리서 보면 약간 길이와 어떤 그러니까 세로 가로 길이를 가진 어떤 아주 얇은 칼이라고 할지라도 2차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즉, 뭔가 자르더라도 결과만 보면 1차원 같지만 실물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는 그 제1원자는, 원인자는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높다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면 만약에 5차원의 세계에서 칼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5차원 내에서 만약 그와 같은 칼이 있다고 한다면, 원인을 제공하는 어떤 존재 혹은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은, 즉 우리에게 그것이 만약 영향을 미친다, 영적인 의미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3차원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 즉 4차원을 갖고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볼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Such a blade would be a four-dimensional hypercube. 그와 같은 그 검은 4차원적인 어떤 구성을 갖고 있을 텐데요. 왜냐면 이제 3차원 이상부터는 사실상 큐브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하이퍼큐브, 정육면체를 초월하는 어떻게 보면 4차원적인 어떤 기하학 모형을 갖고 있겠죠. 그 모형을 갖고 있을 텐데 having 16 apexes, 16개의 꼭지점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The Midrash states that God's word has 16 edges.
이 성경에 대한 해석서의 미드라시는 하나님의 검이 16방향의 그 엣지, 그 뭐라고 할까요?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답니다. 16날. 예. Indicating 이것이 의미한 바는 that it is indeed a four-dimensional hypercube. 이것은 어떤 의미로 약간 초월적인 4차원의 도형, 4차원적인 어떤 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보시면 크게 케테르와 말쿠트로 나눠질 수 1에서 16까지가 케테르군이고요. 말쿠트군이 또 1에서 16, 17에서 32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더하기 16, 그래서 총32될수 있고요. 네, 이어서 보시면 Their measure is 10. 그들의 측량 값은 10개이다. Which have no end. 그들은 끝이 없다. The Sepheyetzran does not say, Sepheyetzran은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Their number is 10. 그들의 숫자가 혹은 수치가 10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but 오히려 Their measure is 10. 그들에 대한 측량이 10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hat is it saying is that spheroid define a continuum of 10 directions or 5 dimension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그냥 숫자로서 10개이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보다 고대식의 표현인 의역을 해보면 고대식의 표현인 어떤 차원을 의미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측량값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차원은 10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차원은 10 direction, 10개의 방향을 가진 혹은 5차원으로 구성된, 왜냐면 이제 5대5로 해서 5차원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10개 세피로트다라고 설명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Each of these directions is said to be infinite and endless. 그리고 뒤에 나오는 which have no end, 끝이 없다는 것은 그 방향들 각각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Indeed, 실제로 in saying that they have no end, Sepheyetzran은 used of term, 다음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이 없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해 ends of. 그들에겐, 라헴, 그들에게는 끝이, sof, 없다, n 이라는 의미죠. 실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n 라헴 소프라고 썼네요. 실제로 원문에서도 This is a term usually used for God. 사실상 이 어휘는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The infinite being, 즉 무한한 존재이죠. Each direction extends without limit. 각 방향은 무한하게 끝없이 확장되고 And in this respect, 이러한 점에서 the sphere share appropriately with the infinite being. 이러한 점에서 이 10개의 세피롯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어떤 properly, 어떤 하나님의 어떠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롯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점들을 어떠한 면에서 공유하고 있다. 어떠한 속성이나 뭐 어떠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innocent is here given allegory through which he or she can perceive his or her path to the infinite being.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알레고리, 약간 비유, 뭐 알레고리적인 약간 비유 이런 관계성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즉, 이를 통해서 그 혹은 그녀, 즉 우리로 볼수 있죠. 우리는 그 무한한 존재를 향한 우리의 길을 볼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The allegory consists of any of the directions.
이 알레고리를 글쎄요, 여기서는 좀더 뭐라고 설명해 줄까요? 한번. 네, 그냥 알레고리를 뭐 보통 영어 서적을 쳐도 그냥 우화, 풍자, 비유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 비유는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이것을 제가 의역을 하고 약간 주관을 섞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즉, 우리는 이 10개 세피롯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속성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여정 혹은 길을 감에 있어서 그런 10개의 세피롯을 이용하여 그것을 마치 통로로 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무한한 자를 만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어떤 의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볼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뭘 통해?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여기서 사용된 비유는 방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방향은 결국 로마로 통하듯이 하나님께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각자마다 조금씩 더 다를 수 있죠. 어떤 쪽이 더 어떤 길이 나에게 선호되거나 나에게 맞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그 길을 통해서 무한한 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 up has no end. 위로 가는 것도 끝이 없죠. 비유를 들면, 그러니까 동서남북 위아래 모두 사실상 이거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뿐이지 어휘적으로는 사실상 실제 동서남북 위아래는 아닙니다. 카발레스 얘기하는 거는 이제 3차원에서 어떤 비유적인 그런 방향성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건데요. 어찌되었든 영적인 의미에서 그 방향성 역시 끝이 없다, 즉 무한한 자를 향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One can continue to travel in an upward direction. 이 위로 가는 길을 예로 들면, 위로 가는 길은 그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에, 즉 무한한 자와 어떤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one can continue to travel in an upward direction. 우리는 위로 계속 위쪽의 방향으로 무한한 자를 만나러 여정을 계속 떠날 수 있습니다. But can never actually reach up. 하지만 실제 위에 닿지 못하죠. 이것도 전번에 나왔다시피 엔서프라는 무한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북극성을 향해서 북쪽을 가더라도 북극성을 실제 우리가 붙잡지 못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위쪽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간다 하였더라도 그 위는 무한히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위쪽으로 간다는 방향성은 획득하지만 위그 자체를 얻을 수는 없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The same is true when one travels up spiritually. 영적인 의미에서도 여기 앞에서는 약간 물리적으로 표현했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여행을 하더라도 그는 위를 도달하지 못한다, 실제 위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A depth of beginning, 시작의 깊음. The Cephalates란 does not speak of directions, but of depths. 재밌는 건 세페레이트라가 그냥 단순히 또 방향성을 이야기하진 않고요. 그 방향을 깊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깊이, 시작의 깊이 혹은 깊음으로 표현했는데요. In general, 보통 the concept of depth indicates something at a great distance. 보통 일반적으로 이 깊이라는 개념은 어떤 때 사용되냐면 아주 매우 먼 거리감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As when one looks down a deep well.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우물을 딱 보면 그 우물의 깜깜함을 보면서 깊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깊은 우물을 내려다보면서 그것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죠. It therefore 따라서 denote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great distance. 아주 거대한 distance 혹은 아주 거대한 영어로 이제 gap이라고 볼수 있죠. 어떤 큰 골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Both physical and mental.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거대한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짐을 의미한다고 그것을 깊이로 표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an idea that's difficult to understand. 따라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이제 쭉 읽어봐야겠지만요. 아이디어는 is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려운 한 아이디어는 and far from one's comprehension is also said to be deep.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개념을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러한 개념을 이제 표현할 때 깊다. 매우 그 속이 깊다. 우리가 사람 속은 모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국어로도. 그 깊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 심리학적 의미로서도 내가 뭔가 그 사람의 속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 혹은 우리의 이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깊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examples of this in scripture.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이것이 사용된 많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With a spine.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견하는데요. The heavens for height, the earth for depths, and the heart of kings has no probing. 네, 직역하면요. 하늘은 높이로, 그 다음에 땅은 깊이로, 그리고 왕들의 마음은 has no probing.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헤아릴 수 없다. 라고 표현했었겠는데요. 여기 잠언 25장 3절이고요. Regarding wisdom, 지혜에 관하여 Kohelet, 전도서 이 Ecclesiet, 이 전도서 7장 24절에서 It is deep, deep, who can find it? 그것은 깊고 깊은데 누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랴? 라고 써있는, 직역할 수 있는 이 말을 한 이제 기자,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화자를 이제 코헬렛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코헬렛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혜에 관해서는 아, 그 지혜는 깊고 깊은데 누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In particular, 특별히 the word depth, 이 깊이라는 단어는 is used in relation to the divine, 어떤 신성과 연관되어 사용되어지는데요. As in, 마치 다음 구절과 같이요. 시편 92편 6절에 How great are your works, O God? Your thoughts are very deep. 당신의 그 작품들이, 업적들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오 하나님? 당신의 생각들은 매우 깊습니다. 당신의 생각들은 너무나 깊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se ten depths, therefore, 따라서 앞에서 이야기된 10개의 깊이들은 represent the ten directions extended to infinite. 즉, 10개의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그 10개의 방향은 무한으로 무한히 확장되어 있는 이 10개의 방향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10개의 세피로트는 똑같은 의미에서 10개의 방향들이라고 이제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10개의 세피로트과 10개의 방향들은 같은 의미인데 10개의 방향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 방향들이 모두 무한하기 때문에 즉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Counsel in man's heart is like deep water, but a man of understanding will draw it out. 인간의 마음을 counsel,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조언을 구하는 혹은 조언?
네, 약간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조언을 구하는 것, 상담을 구하는 것은 마치 깊은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a man of understanding,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해를 할수 있는 사람은 will draw it up. 그것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네, 잠언 20장 5절에 나온 얘긴데요. 약간 이걸 의역으로 해석해 보자면, 약간 어떤 우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물은 매우 깊습니다. 그 우물에 있는 물은 보통 물은 지혜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우물은 매우 깊어서 그 물을 푸기가 어렵지만 이해의 속성을 갖고 있는 즉 이해의 차원, 비나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그 우물로부터 물을 길러올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거기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Although 비록 the depth of these directions 열 개의 방향들의 깊이는 is infinite 무한하죠. 무한을 향해 있지만 it can be described mentally 정신적으로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The first technique involves the verbal thought. 첫 번째 기술은 말로 표현되는 언어화된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Through being a man of understanding. 즉,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의 사람이 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테크닉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리에 카플란의 관점이 중요시하는 포인트는 명상법이 있기 때문이죠. Gradually, 점차점차, 그렇게 되면 one can also learn to depict these infinite depths non-verbally.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언어로 표현되는 차원에서 계속 지혜를 끌어내다 보면 점차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무한한 깊이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exercise is to try to depict the depths of beginning.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점은 바로 시작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의 깊이라는 건 시작 자체가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의 깊이를 표현하는 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훈련 과제가 되겠습니다. Attempt to picture an infinity of time in the past. 즉, 이것은 좀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이 시작이라는 건 과거를 의미하죠. 따라서 과거 가운데 그 시간의 무한함을 그려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시도해 보십시오. Let the mind travel back to a minute ago. 우리의 정신이 바로 1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An hour ago 혹은 1시간 전으로, a day ago 혹은 하루 전으로, a year ago 혹은 1년 전으로, continuing until you reach a level where you're trying to imagine an infinity ago. 그렇게 계속 1초, 1분, 1시간, 하루, 1년 이렇게 계속 그 전으로 계속 소급해서 돌아가 보면, 여행을 떠나보면, 우리는 어느 단계에 도달할 것이냐? 바로, 무한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이죠. 무한한 그 불교식 영어로 하면 이제 영겁의 세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지혜의 차원, 그 지혜의 깊이를 상상하는 이제 노력을 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숙해지면 이러한 이제 명상법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제 아주 이제 샘할 수도 없는 아주 먼 시간을 거슬러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그 무한함에 대해서 이제 상상해 보는 시도를 할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Then do the same with regard to the future. 자, 그렇게 되면 과거를 했으니 그 다음은 이제 미래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next exercise involves trying to imagine infinite good and infinite evil. 자,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처음 단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했죠. 과거를 했고요. 그 다음 미래를 했죠. 자, 그 다음 과거 미래를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은 무한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The limits are pure ideas. 어떤 제한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개념인데요. Which cannot be verbalized. 이것은 말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언어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공간적인 개념도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이 limits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 선함의 어떤 끝 그리고 무한함의 악함의 어떤 끝이 상태가 그냥 퓨어한 개념이라는 거죠. 순수한 개념.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원래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형태로 순수하게 존재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수준은 사실상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명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명상에서 연습해왔던 그 non-verbalized 그러니까 약간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쪽 훈련은 약간 좀 더 호크마 차원에 더 유사한 약간 언어화되지 않은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아마도 유치해볼 때 3차원 시공간에 대한 거겠죠. 아, 공간에 대한 거겠죠. One must imagine the limits of the spatial dimension. 그러니까 3차원적인 또 공간에 대한 그런 한계, 그 어떤 한계를 상상해야만 한다. One must perceive the height of the sky. 하늘의 끝을 한번 살펴보고 and beyond the sky. 그 하늘 너머에 있는 것도 살펴보아야만 한다. The depths of the earth and beyond the earth. 그리고 이 땅의 깊이와 이 땅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one gradually trains the mind to depict the infinite. 우리는 무한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 그려보는 훈련을 점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Since the spheres themselves are also infinite. 이 10개의 스피로 그 자체가 또한 무한이기 때문에 This exercise can help one attain communion with the sphere. 이 훈련을 하는 이 사람은 우리들은 10개의 세피롯과 교제하는데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롯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개의 세피롯과 상호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뭔가 그것을 얻을 약간 예 번역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테인이 이제 얻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획득한다. 그렇다면 세피롯과 이렇게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individual can then learn how to climb the tree of the sephirot. 자,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 individual 개인이지만 우리들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들은 그 10개의 세피롯의 그 나무를 올라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And eventual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pproach the loftiest spiritual height. 가장 높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지경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these depths. 바로 이 깊음들, 이 깊이들로 하여금 이 깊이를 통하여 즉 이 깊이라는 건 다시 말해 10개의 스피롯이죠. 이 10개의 스피롯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높은 지경까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 song of steps from the depths I call you God. 시편 130편 1절에 따르면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거 보통 A Song of Steps는 약간 성전을 올라갈 때 드린 노래다라는 의미죠. 근데 직역하면 계단의 노래들입니다. 계단들의 노래.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From the depths I call you, O God. 깊음들로부터 나는 당신, 오 하나님을 부릅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깊음들로부터, 그러니까 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을 나는 불렀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카발라 학자들에게는 이 깊음이, 즉, 열 개의 세피로스로 보일 수, 이렇게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One calls out to God by meditating on the depths. 카발라 약간 명상법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깊이에 대한 그러니까 열 개의 세피로트에 대한 명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And then 그리고 그때서야 one can ascend through a series of steps. 그리고 여기서의 계단이라는 것도 이 song of steps의 계단이라는 것도 결국 열 개의 세피로트 올라가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1년의 10개 세피로트로 올라감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 psalm is therefore called a song of steps. 따라서 시편은 이 130편의 시작을 이렇게 a song of steps, 계단을 단계를 올라가는 노래 혹은 계단의 노래, 계단들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 이야기가 있네요. A single master, 하나의 주인, 하나의 스승,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네, 아돈이니까 이제 뭐 주인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주인이 하나라는 뜻인데요. This can also be read. 이것은 또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The master is singular. 그쵸? 본문 그대로 하면 Adon Yahid, 그러니까 주인은 한 분이시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And a similar expression is found below. 이후에 나올 1장 7절, 세페리자 1장 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After describing the finite dimensional continuum defined by the Sephiroth, 이 10개의 세피롯으로 정의되어지는 이 5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after The Sefer Yetzirah specifically refers to God as the single master. 그리고 Sefer Yetzirah는 이 10개 세피롯에 대해 이야기를 쭉 한 다음 특별히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의 주인, 그러니까 한 분이신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Hebrew for singular, 여기서 영어로 singular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yahid인데요. 이 야히드라는 것은 indicating a complete and absolute unity. 아주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The unity of God, 하나님의 하나되심은 absolute, 절대적인데요. He is not like a person who consists of many parts. 즉, 우리 같은 인간은 다양한 몸의 각 파트들로,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죠. 부분들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라는 거죠. 절대적 하나. He is not even like the most simple physical object. 심지어 이 물리적 공간에 있는 대상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나 물리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고 미립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과도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ince, 왜냐하면 Even such an object has three dimensions. 심지어 이 물리적 공간에,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그것조차도 결국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3차원 세계에 있는 것은 최소한 3차원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죠. 3차원 안에 속박되어 있다. To say that God,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is bound by dimensions would in itself introduce an element of plurality in his essence and this is excluded. To say that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차원들 가운데 속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would in itself 그 자체적으로 introduce element of plurality.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이미 기본적으로 약간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다양성의 요소들로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this is included. 이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됨,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 완전체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뭘로, 신에 대해서 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 말로 표현된 것조차도 다양함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호크마의 차원, 그러니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은 될수 있는데, 말로 표현되는 차원, 그러니까 비나의 차원, 이해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도 하나님 그 자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죠. After the Sefer Yetzirah has defined the five-dimensional continuum, 세피르 예트라가 이렇게 5차원, 즉 10개 세피로트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후에 One might be misled to think that God himself is a five-dimensional being.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 그 자체 역시 이 5차원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냐, 10개의 세피로트로 돼 있는 게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세피르 예트라는 굳이 이 5차원적으로 10개 세피롯을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인은 한 분뿐이다. 하나로밖에 안돼 있다. 하나이다. 하나 돼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The text therefore stresses his unity at this point.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 본문은 그분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concept of dimensionality 어떤 차원을 갖는다는 개념은 does not apply to God at all. 하나님께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faithful king. Melech, 뭐라고 쓰였습니까? 아, El Melech Neman. 그러니까 신실하신, 기독교 용어로 하면 신실하다. 그냥 이제 영어로 하면 faithful이니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엘 멜라흐 네만이라고 표현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참고로 네만에서 어근인 알레프 멤눈소이 아멘. 이것은 실제로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민이라는 동사가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약간 여기는 이제 형용사로 사용된 거죠. The initial letters of this phrase spell out Amen. 아, 여기서 또 바로 설명하네요. 네. 이 구절에서,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바로 Amen일 텐데요. Amen으로 읽을 수도 있죠. And according to the Talmud, 탈무드에 따르면 It is this phrase that defines the word Amen. 이 구절이 바로 이 엘 멜렉 네만이 바로 아멘을 형성했다. 이거 의역을 하자면 정의한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형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했다라고 왜 표현했냐면 이 엘멜렉 네만에서 우리가 이제 게마트리아 기법 말고 제가 테무나였나요? 테무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카발라에서 언어유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앞글자만 따거나 뒷글자만 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앞글자만 딱 따보시면 알레프 멤눈 해서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서는 이 아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정의는 바로 엘 멜렉 네만. 하나님, 그는 왕인데 믿을 만하다. 이것을 축약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한다. 말한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statement here that God is faithful means that He is accessible only through faith.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statement, 진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그분은 아 죄송합니다 아 아, 하나님 그분 맞겠네요. 하나님 그분은 accessible.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냐? 오직 only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만 그분에게 닿을 수 있다. 그분과 접촉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저녁이 되니까 화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The human intellect can only grab concepts within the five-dimensional continuum of space-time-spirit. 인간의 지성은 오직 이 5차원 안에서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스페이스, 물리적으로도 과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요. 시간의 차원도 점점 물리학이나 여러 차원으로 우리가 계속 확장해 가고 있죠. 이 영혼의 차원은 약간 종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카발라를 통해서 점점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공간적 개념, 시간적 개념, 그냥 영혼의 개념 이 세 가지, 즉 이 세 가지는 뭘로 추격됩니까? 5차원으로 표현되죠. 공간은 3차원, 시간 4차원, 영혼은 5차원. 즉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떤 의미에서 5차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지성은, 즉 인간의 지성은 이 5차원 안에서만 이해를 할 수 있다.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God, the infinite being, however, is beyond this. 하지만 하나님, 그 무한하신 존재는 이 5차원을 넘어섭니다. 5차원을 초월한다는 거죠. He may relate to the universe as king, but he himself is above the grab of our mentality.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피조 세계의 관점에서는 즉 유니버스를 피조 세계로 볼 수 있죠. 피조 세계와의 연관선상에서는 연관에서 본다면 왕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게 잘 설명을 한다면 왕으로 표현될 수 있죠. 하지만, but he himself is above the grab of our mentality. 하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지성을 잡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굳이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다. 그분은 왕이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왕이라는 단어로도 솔직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완벽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ominates them all. 그리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은 dominates them all. 그들 모두를 다스린다 라는 구절인데요. The Hebrew word for dominate. 여기서 다스린다는 히브리어 단어 모셸이 사용되는데요. 이제 모셸은 원래 림쇼이라는 동사의 어떤 뭐랄까요? 분사형인데요. 현재 분사형인데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요제르가 형성하는 자였죠. 그것처럼 오에라고 소리가 나오면 이게 뭐뭐 하는 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셸은 다스리는 자인데요. There are two synonyms that indicate dominance. 이 뭔가 다스림과 관련된 것으로는 두 가지의 동의어가 있는데요. 멜렉 앤 모셸. 왕이라는 표현과 모셸,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이 이제 동의어로 쓰이죠. A melech is a king who interacts with his subject. 이 왕이라는 표현, 이 왕이라는 단어는 어휘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신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신하들과 자신의 밑에 있는 존재들과 interact, 상호 교류하는, 상호 작용하는 측면으로서 이해되고요. And is therefore affected by them. 따라서 왕은 이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받게 됩니다, 실제로. A Moshel, on the other hand, 하지만 Moshel, 다스리는 자라는 이 어휘는 is a tyrant and dictator. 이것은 보다 독재적인 측면에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Who rules? 그는 다스리는데, but is in no way influenced by his
subordinate.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그 밑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유대사상 쪽에서 이 카발라에서 멜렉과 모셸이라고 나오면 멜렉은 그나마 밑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해서 밑에로부터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모셰 다스리는 자라는 표현은 전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오직 그 다스리는 자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모셰의 차원입니다. God is sometimes called a melech. 하나님은 때때로 이 멜렉, 영향을 받는 여지가 있는 이 멜렉 왕이라고 불리고요. But this refers only to his actions through Makut. The lowest of the Sefirot. 하지만 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때는 오직 어떤 경우에만 사용되냐? 바로 하나님이 말쿠트, 이 말쿠트는 10개의 세피로트 중에 가장 밑에 아래에 있는 말쿠트죠. 이 말쿠트 번역하면 왕권, 이 왕권이라는 세피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뭔가 행동, 제스처를 취하실 때에만 왕이라고 불린다 라는 거죠.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말쿠트라는 어휘 자체에 왕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레크라는 어근이 같이 들었죠. 따라서 말쿠트와 연관된 경우에는 하나님이 멜렉의 모습을 보인다, 왕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우리는 유추하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The infinite being, however, is actually a Moshe. 하지만 본래 이 무한한 자인 하나님은 사실상 모샤, 다스리는 자에 가깝습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An absolute ruler who is in no way affected by his creation. 즉 그가 만든 피조 세계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통치자를 의미하죠. The scripture thus says,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you are righteous, what do you give him? What does he receive from your hand? 욥기서 35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너희가 의롭다고 한들, what do you give him?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What does he receives from your hand? 너희 손으로부터 무엇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셸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개념에서 너희가 의롭다 한들, 의인이라고 한들 하나님은 너희로부터 뭔가 받을 존재도 아니고 너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자격 어떤 수준도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God's relationship to the Sefirot. 특별히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세피로트 10개 세피로트 사이의 관계에서 보여지는데요. He's in no way affected or defined by them. 즉 10개의 세피로트로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이것들을 10개 세피로트로 하나님이 완전히 정의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은 되는데 묘사는 어떻게든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묘사 정의 내려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점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10개의 세피로트에서는 가장 높은 케테르도 있고 그 중간에 제이란핀에 속하는 헤세드, 게브라, 디페르 여러 세피로트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 혹은 세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쿠트라는 가장 보잘것없는 스피라는 오히려 그 이름이 말쿠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권이라는 의미 하나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왕으로서의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즉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말쿠트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본인의 의지로 말쿠트에게만은 본인이 영향을 받겠다 결심을 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 말쿠트보다 상위에 있는 세피로트들한테는 이 모셸의 차원으로 아주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말쿠트한테만은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아주는 왕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발라에서 제가 예전에 사실상 창조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 있냐, 그러면 케테르가 먼저냐 말쿠트가 먼저냐 하면 창조의 과정 가운데는 케테르가 먼저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 청사진 가운데 가장 먼저, 즉 건축가에게 머릿속에 있는 첫 청사진은 무엇이냐면 완성된 형태의 제일 공사 가장 끝에 완성되어 있을 모습을 먼저 건축가는 그리죠. 그랬을 때 그 머릿속에 완성된 형태가 바로 말쿠트입니다. 그래서 말쿠트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먼저 지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현실적인 실체화되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실체화 과정에서는 케테르가 먼저 지어지죠. 약간 그런 개념에서 말쿠트는 가장 낮지만 보잘것없지만 가장 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전번 바이르소 영상에서도 말쿠트는 막 아주 소중한 진주로도 표현되고 보석으로도 표현되고 가장 귀한 공주 혹은 딸로도 표현되는 이유가 다 이렇게 말쿠트의 특이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From his holy habitation, 그분의 거룩한 거처로부터. 여기서 habitation은 이제 거처로 표현했는데요. The Hebrew word for habitation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 마온입니다. 전번에 봤던 마혼과는 다릅니다. 마혼은 약간 옛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옛지라 세계의 옛지라계의 옛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온은 다른 겁니다. 마온, the expression holy habitation, 거룩한 거처. 여기서 마온 카도시, 거룩한 마온, 거룩한 거처라는 것은 occurs a number of times in the Bible. 성경에서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It is also used again below. 이후에 세페르 이츠라 1장 12절에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용된다고 합니다. The word ma'on is defined by the verse. 다음 구절에서 ma'on은 정의될 수 있는데요. Oh God, you have been a habitation.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for us, 우리를 위한 거처를 가지고 계시군요. You have been. 네. 시편 90편 1절 한번 보시고요. The Midrash interprets this to indicate that God is the habitation of the world. 미드라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주석은 이 habitation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God is the habitation of the world. 세상의 거처이시고요. And the world is not his habitation.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닙니다. 즉 무엇이 더 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은 존재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거처이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God is the place of the world. 즉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는 공간, place, 존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Defining the space-time spirit continuum. 여기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과 시간과 영혼의 차원을 모두 포괄합니다. And is not defined by any continuum whatever. 하지만 어떤 차원에서도 어떤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The continuum is contained in God. 즉 차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continuum을 해서 계속 약간 차원이라고 해석하는데 본래 이제 직역을 한다면 어떤 연속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러니까 연속체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원이라고 제가 계속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차원 혹은 이 세계는 그냥 하나님 안에 존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카발라에서 창조론을 보면 하나님이 무한하신 존재인데 유한한 공간을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내죠. 그 유한한 공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다른 존재인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다른 세계인 피조세계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As it were, 이렇게 본다면 And he is not contained in the continuum. 하나님 그분은 이 유한한 존재가 존재하는 이 곳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이성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죠. The word Mahon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word Mahon, meaning place. 아 죄송합니다. Makom. 예. Makom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장소란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Makom. 그래서 Mahon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 place라는 의미의 마콤과 아주 유사한 단어이다. 마콤 comes from the root comb. 이 마콤은 comb이라는 어근에서 왔는데요. 이 comb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meaning to stand, 예, 일어나다, 서 있다와 관련이 있고요. Hence, 따라서 마콤 denotes a place in physical space where something can stand. 따라서 이 마콤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 세계에서 물리적인 이 세계에서 물리적인 이 세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으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마콤은 약간 여기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고요. 마온은 on the other hand 반대로 comes from the same root as ona. 오나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오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time, 시간 혹은 period, 기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오나는 이제 season, 계절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계절 혹은 season,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오는 이 오나에서 왔다고 해서 약간 시간과 관계되어 있고요. 마콤은 서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간과 관련이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Just as Makom defines a point in space. 그래서 마콤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So Maon defines a point in the space-time continuum. 이 Maon은 오히려 시공간적인 차원의 장소를 어떤 그러한 부분을 포인트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의역을 하자면 마콤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 마온은 약간 보다 시간 공간, 시공간적인 개념에서의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us, 따라서 When the Sefer Yetzirah says that God dominates the Sefirot from His holy Maon,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마온, 시공간적인 공간으로부터, 시공간적인 장소로부터 10개의 세피롯을 다스린다 라고 표현을 하면, It is indicating that he is the place and habitation of the five dimensional continuum.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5차원, 이 시공간 영적인 세계를 차원을 다 포괄하는 이 5차원이 머무는 곳, 머무는 장소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룩한 마콤이라고 했으면 그냥 3차원적인 의미에서 뭐 성전이나 과거의 성막을 의미할 수 있었을 텐데 마온이라고 본다면 카발라 학자들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찜쯤 자기 수축을 통해서 만든 어떤 그런 5차원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제공한 그 장소로부터 그 장소를 통하여 10개 세피롯을 다스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ot only does God circumscribe the universe of space. 하나님은 단순히 circumscribe the space, 공간적인 우주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직역하면 이제 circum 둘러싸서 둘러쌀 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근데 좀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 circumscribe, circum 둘러싸는 것과 scribe 뭔가 기록하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사전을 찾아보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권리나 자유 등을 제한, 억제하다라는 restrict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뭐의 둘레에 선을 긋다라는 뜻인데요. 선을 긋는 것과 제한은 뭔가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 일단 선을 그어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공간적인 세계에 선을 그어 제한을 둘 뿐만 아니라 He even defines time and spirit. 이 시간의 차원과 영혼의 차원 역시 선을 그어 제한을 두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차원을 다 다스린다는 거죠. 공간적 차원, 시간적 차원, 영혼의 차원을 모두 하나님이 제한을 두고 다스린다, 통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This is said to be holy. 또한 이것은 거룩하다고 불려지는데요. And as discussed above, 1장 1절에서 말한 바 같이 이 거룩하다, 히브리어 kadosh, 영어로 holy, 거룩하다라는 뜻은 denotes separation from the mundane, 즉 세속으로부터 구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이 구분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걸로부터의 분리, 즉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마온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시간의 차원과 공간의 차원과 영혼의 차원을 모두 포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이고 또한 홀리라는 측면에서 세상으로부터 피조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완전 다른 존재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The infinite being is separated from all the spheres.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시공간의 차원에서는 이 피조세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10개의 세피로트가 있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그 10개의 세피로트가 분리된 전혀 다른 존재이다. 무한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And in relation to him, 그와 관련해서 even the spheres are mundane.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비교를 해보면 10개의 세피로트 역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다. mundane, 약간 세속적인 거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1장 5절 마지막인데요. Until eternity of eternities. 영원들부터 영원들까지 혹은 영원들의 영원까지 라고 번역되는 건데요. 히브리어에서 this is 이것은 a day ad 라고 표현됩니다. And this expression occurs numerous times in the Bible. 이거 역시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There are two synonyms which denote eternity. 영원을 표현하는데 역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The first is le'olam, 영원이라는 의미로 le'olam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Usually translated as forever, 영원히라고 번역되고요. Which indicates the end point of the time continuum. 이 레올람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차원이냐면 시간의 차원에서 설명되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에서의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레올람이고요. Often used is the expression 레올람 va'ed, which means forever and eternity. 그리고 종종 많은 경우에 이 표현은 레올람 혼자 사용되지 않고요. 레올람 va'ed, 이게 거의 상용구로 쓰입니다. 레올람 va'ed 해서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해서 forever and ever. 그러니까 forever and ever 영어로 표현하면 forever and ever로 표현되고 이제 직역을 하면 forever and eternity.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The expression eternity here denotes the realm outside the time continuum, where the concept of time does not exist at all.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eternity, 이 ade ad라는 표현은 오히려 시간의 차원을 벗어나는, 시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시간의 개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약간 영적인 차원에서의 영원인 것으로 비춰지네요. Even in such a timeless domain, 이렇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심지어 이러한 곳에서도 however, there's still a kind of a hypertime. 시간 상위의 시간이 존재하는데요. 즉 이것도 약간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로노스는 제 기억에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뭐 약간 초월적인 시간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거가 비슷한 거죠. 하이퍼타임. 그러니까 시간 우리가 아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아는 시간은 유한한 시간은 없는 세계지만 하이퍼타임. 약간 상위의 시간. 시간과 비슷하지만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상위의 시간이 있는데 where events can occur in a logical sequence. 이 시간이 존재하는 이곳에서는 사건들이 logical sequence. 아주 논리적인 결과 순서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예를 들면 인간의 시간으로는 뭐 13시가 딱 되면 뭐 12시가 되면 해가 제일 높이 떠 있고 뭐 3시가 되면 그 열이 가장 뜨겁고 뭐 6시나 7시가 되면 해가 져 있고 뭐 이렇게 딱딱 뭔가 질서정연하게 인간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이렇게 다 흘러가는데 이 초월적인 시간, 이 하이퍼타임은 그런 세분화된 시간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중심의 시간, 약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더 초월적인 존재, 즉 Ansof, 어떤 무한한 존재로서의 신이 어떤 의도를 한 어떤 특정한 시간, 발생할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 약간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가 어떤 의지를 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하는 그거 자체가 바로 이 세계, 시간이 존재하는 세계, 초월하는 세계에서의 시간이라는 거죠. Hypertime. The Midrash calls such hypertime. 이렇게 미드라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주석서들은 이 초월적인 시간, 이와 같은 초월적인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The order of time, 시간의 순서, Seder Zmanim 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불렀다고 합니다. Seder Zmanim, 즉 직역하면 시간들의 순서입니다. The expression eternity of eternities, 영원들 가운데 영원이라는 표현은 Adei Ad는 denotes 의미합니다. A domain that is beyond even such hypertime. 아, 이거... 그러면 아데이 아드 영원들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은 즉 beyond even such hypertime 그 초월적인 시간마저 초월한다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보통 레올람 그리고 레올람 바 에드라는 것은 시간의 차원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의 차원에서도 레올람과 애들을 뛰어넘는 차원이 이제 하이퍼타임, 그냥 사건이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마땅히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 좀 더 초월적인 시간대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order of time, 이 시간들의 순서라고 탈무드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올람과 에드는 인간이 아는 이 세상에 속한 시간이고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이제 order of time인데 시간들의 순서, 이 사건들이 발생하는 순서들. 근데 이것마저 초월하는 것이 바로 eternities of eternity. 이거 마치 약간 그거랑 같죠.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르죠. 그처럼 영원들, 이런 영원들, 예, 이런 세상이 하는 4차원적인 시간과 약간 이것도 5차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5차원적인 시간을 더 뛰어넘는 그 영원들의 영원인,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은 hypertime, 초월 시간마저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day at eternity of eternities는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속성,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미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